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창조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어제 오후 서울은행회관에서 전국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창조 경제 지원과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기업이 보유한 신기술 인증과 수상실적 등의 기업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함으로써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은행의 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겁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 사장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창조 경제의 원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국은행연합회 김영대 부회장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김희환 부회장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기업에 관한 기술혁신형 기업에 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그걸 토대로 해서 우수 기술혁신형 기업을 선별해서 대출이나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협회가 보유한 기업에 대한 기술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을 해가지고 기업에 대한 기술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수한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창조 경제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물적 담보가 아니라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그 담보 대출이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져가지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 금융이 선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